KF투자증권 최현기 이코노미스트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최현기 이코노미스트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마감된 뉴욕 증시 혼조세로도 마감이 됐고요. 우리 증시도 지금 좀 답답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상황부터 좀 짚어주시죠. 예,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 글로벌 금융시장이 이제 특별한 어떤 방향성을 보이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요. 물론 이제 뭐 큰 폭의 조정은 없습니다만 결국 연준의 이제 통화 정책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이 좀 높아진 상황이고요. 또 여기에 델타 변이로 인한 어떤 경기 회복 모멘텀 둔화 우려가 겹치다 보니까 그 주가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 위험 전환 선호 심리 자체가 이렇게 강화되고 있는 국면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그 지난 7월 FOMC 의사록이나 8월 잭슨홀 연설을 통해서는 좀 다소 이제 연준이 그 테이퍼링을 좀 9월 중에 공식화하고 빠르면은 11월 중에도 테이퍼링이 시행될 거다라는 예상들이 많았었는데 8월 고용 지표가 이제 기대하는 수준을 이제 크게 하회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일시적인 부진인지 9월 달과 10월 고용은 다시 이전의 회복 추세로 돌아갈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좀 불확실성이 좀 높아진 측면이 있고요. 경기 모멘텀 자체도 지금 지표들, 그러니까 고용 지표뿐만 아니라 뭐 미국이라든가 유로존, 중국 이런 주요국들의 실물 경제 지표가 이제 예상치를 밑도는 그런 상황으로 가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그 통화 정책 그 불확실성과 맞물려서 좀 위험 자산 선호 심리가 회복되는 흐름 자체를 좀 저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외국인들은 원달러 환율에 많이 주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1180원 부근까지 상승했다가 오늘 현재는 1160원 정도 선인데요. 이 상황을 또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일단은 뭐 같은 맥락에서 보면 이제 연준의 테이퍼링이 가속화될 거다라는 우려 자체가 완화됐기 때문에 뭐 금리 미국채 금리는 계속 안정적이었고 달러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인덱스 기준으로 94선까지 상승했다가 지금 이제 92선 중반까지 하락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한 흐름에서 이제 원달러 환율이 좀 낙폭을 계속 좀 기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1180원까지 올라갔던 부분은 외국인이 이제 국내 증시에서 이제 IT 업종 중심으로 매도세가 상당히 거세게 나왔기 때문에 환율이 좀 오버슈팅이 나왔다라고 보고 있고요. 국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CDS 프리미엄이나 이런 것도 상당히 좀 안정적이고 또 수출 호조가 지속이 되면서 국내에는 이제 달러 공급 부위 현상이 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 그러니까 국내 증시에서의 외국인의 매도세가 그러니까 뭐 하루에 뭐 1조 원이 넘는 어떤 수준의 매도세가 아니라고 한다면 원달러 환율은 주요 레인지 자체가 뭐 1150원 중심, 그러니까 뭐 1140원에서 1160원 선이 좀 될 거라고 보고 있고 좀 뚜렷하게 또 달러화의 또 추가적인 약세, 상대적인 어떤 원화의 강세 기대감이 지금은 좀 약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외국인의 매수 패턴 자체도 어쨌든 9월 FOMC 회의 이전까지는 좀 일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네, 뭐 환율도 크게 오를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외국인의 매수나 매도도 그렇게 큰 변동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금주 주요 변수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일단은 이제 오늘 뭐 연준의 이제 베이지북이 발표가 되는데 아마 경기 회복세는 진행 중이지만 이제 델타 변이 확산으로 인해서 뭐 소비 심리라든가 이런 그 센티멘트 지표들이 좀 부진한 거에 대한 좀 판단이 좀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또 이제 내일 이제 29월 통화정책 회의가 예정되어 있는데 연준과 뭐 비슷한 속도는 아니겠습니다만 유로존도 경기가 회복되고 있고 또 물가는 상대적으로 좀 높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테이퍼링에 대해서 조금 이제 신중하게 접근하는 스탠스가 확인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좀 이번 주에 좀 주요 이벤트는 결국에 9월 FOMC를 앞두고 환율이라든가 어떤 금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들이기 때문에 꼭 좀 체크해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9월 22일 통화정책회의 주목해봐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